이 사람은 10대 때에도 20대에도 어쩜 이렇게 성숙하고 똑바르고 올곧은가 싶다. 나는 그 나이 때 어른의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한 철없는 아이였던 걸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화제로 손꼽히는 칸 영화제에서 두 번이나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손꼽히는 일본 감독이 한국의 여배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바로 일본에서도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만 골라 작업하며 그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배우들만 한 트럭이라는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인데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여덟 번째 영화에 온전히 한국인 배우만 캐스팅한 데다 촬영마저 한국에서 진행해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딱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대표 영화 감독이라 불리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소외된 삶이나 가족을 영화의 주요 소재로 다루는 감독입니다. 2013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으며 5년 후 2018년에는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까지 수상했죠. 2019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던 걸 떠올려 보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되실 듯한데요. 특이하게도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당시 그의 수상을 축하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되려 일본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돌아오지 말라. 일본의 수치다. 고레에다는 한국계가 틀림없다. 한국으로 가버려라와 같은 막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의 영화가 빈곤이나 아동 학대처럼 일본인들이 마주하기 껄끄러워하는 자국의 사회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당한 여론에 외신들마저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한 미국 매체는 칸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은 일본 감독을 자국이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게재해 한심한 일본인들의 행태를 비꼬았죠. 이 매체는 일본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고레에다의 영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가 난것 같다며 그가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한유 유주루와 일본계 영국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일본어를 하지도 못하는 가지오 이시구로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던 것과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향한 일본인들의 반감은 그 후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내 영화로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문부 과학상이 만나서 수상을 축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오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은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반대로 2019년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국가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한국인들의 자랑거리로 떠올랐으니 고레에다 감독이 부러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낀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문화적 격차 또한 한국과 일본이 극명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에 질린 것이 분명한 고레에다 감독은 다음 영화는 꼭 한국에서 찍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영화로서 봐주는 진짜 관객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한국 영화였기 때문에 캐스팅도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평소에도 즐겨본다는 고레에다 감독은 우연히 보기 시작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나의 아저씨에 푹 빠졌고 그 덕분에 아이유를 캐스팅하게 됐다며 캐스팅의 이유를 밝혔죠. 또한 아이유의 가장 큰 매력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 연출했지만 목소리에서 스며나오는 느낌과 표현력만으로 감정이 전달된다고 느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아이유를 향해 정답처럼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라는 찬사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유의 노래를 듣고 싶어 일부러 영화 속에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을 넣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죠.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브로커에는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주영 등 쟁쟁한 한국 배우들이 참여했는데요. 세계적 거장답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고레에다 감독은 한국 배우들에 둘러싸여 레드카펫을 밟게 됩니다. 프랑스 칸 현지에서 최초로 공개된 영화는 극장 안을 감동으로 물들이며 12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상영 후 주요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매체 데드라인의 토드 메카시는 전 세계에서 존중받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다시 한번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뛰어난 공감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한국 배우들과 함께 뛰어난 앙상블을 자랑했는데 그 조합이 놀라울 정도이다라고 평했으며 어워즈 워치는 브로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고 작품 중 하나로 올해 황금 종려상을 충분히 노릴 만한 놀라운 영화라는 평을 했죠. 해외 주요 영화 배급사 또한 줄을 섰습니다. 북미 배급사 네온의 대표 톰 퀸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또 해냈다. 브로커는 나를 눈물짓게 했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있는지가 아닌 누가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고 밝혔고요. 스칸디나비아 배급사 트라이아트 필름 대표 마티아스 노보그는 송강호의 연기는 독보적이다. 또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들과 유사한 듯 색다른 한 단계 성장한 그를 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했죠. 한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오래전부터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본 영화의 폐쇄적인 구조와 불공평한 수익 배분을 비판하며 한국 영화계보다 훨씬 못하다고 당당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일본이 한국의 선진적인 영화 제작과 수익 분배 시스템을 따라해야 일본 영화계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 호소했죠. 또한 그는 한일 관계와 일본 근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이기도 한데요. 그의 역사의식과 발언은 일면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제 어머니가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전쟁은 도쿄 대공습뿐이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대만과 한국만으로 그쳤다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지금쯤은 하고 주눅 들지도 않고 말하는 어머니에게는 명백하게 피해 감정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수준이 이러니 당연히 일본사 전체도 그런 형태를 취하겠죠? 가해자들의 아픈 기억은 없는 셈치기 일수고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발뺌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나라 전체가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각 방송국 자료실에도 자료가 50년분이나 있는데도 과거의 방송을 향수 어린 시선으로만 다루는 건 아까운 일입니다. 일본인은 정말로 역사를 배우지 않는 인종이랄까요? 이처럼 일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거침없이 지적하는 사람이다 보니 고레에다 감독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우익들의 협박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적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영화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이 브로커처럼 좋은 영화를 한국에서 많이 만들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